And that's definitely a master even here in Asia and probably in the world. UDC is a great platform. If it's an opportunity to connect not only with the Korean ecosystem, but with the international and Asian ecosystem. It's incredible to see all of the people here coming, representing lots of different projects, and just a wonderful... UDC는 Upbeat Developer Conference의 약자입니다. 올해로 벌써 다섯 번째 행사고요. 두나무가 블록체인 생태계에 기여하고자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제 규모의 그런 컨퍼런스입니다. 2018년도에는 Proof of Developer라는 주제로 개발자 중심의 컨퍼런스로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9년도는 Proof of Service라는 주제였고요. 블록체인의 서비스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녹아들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이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에는 리턴 블록체인 크로스 퓨처라는 주제로 개발자를 넘어서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 그리고 일반 대중으로까지 관심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의 주제는 웰컴 투 더 블록체인 월드였는데요. 개발자뿐만 아니라 예비 개발자, 일반 대중을 넘어서 블록체인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분들까지 영역을 더욱더 넓혀 나가겠습니다. 네. 5회차는 정말 저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오프라인 행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이 어느새 저희도 모르게 일상 속에 깊숙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2022년의 주제는 Imagine Your Blockchain Life라고 해서요. 상상하라 블록체인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변화를 했고 성장을 했는지 소중한 시간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는 행사를 시작하던 2018년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분위기가 블록체인을 기술로 보지 않고 투자 관점으로만 보던 시기였거든요. 그래도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화하자는 목적으로 끝까지 준비했고 다행히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또 행사 당일에 폭우에 비행기 연착에 진짜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제주까지 오셔서 이튿날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모든 연사분들의 강연을 열심히 듣는 참여자분들의 열정에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놨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으로는 모임이 불가능했었는데요. 행사를 앞두고 저희가 이걸 무기한으로 연장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알 수 없었고 또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좀 작게 해서라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보자 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온라인 쪽이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리고 무료로 진행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고요. 2021년만 하더라도 동접자가 한 2,300명이 넘기도 했었거든요. 컨퍼런스에서는 보기 힘든 성과였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예비 개발자들을 위해 학생 티켓이나 사전 행사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대중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많은 행사들을 준비해서 여러 정보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UDC의 강점은 당대 최고의 연사들이죠. UDC is exciting because there's so much going on. The UDC conference is a wonderful opportunity for people to come together to talk about blockchain. I had a very engaged audience, a very big audience actually. So the types of people I would recommend UDC to would be people who are either in Korea who want to learn a little bit more about all the tech that's going out there, that's out there globally, or people who want to interact with or enter the Korean market. I have spent this year over 150,000 kilometers traveling, and so I've gone to a lot of different conferences. UDC is definitely very close to the top of this list, if not the top. 네, 블록체인 미래는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겠죠. 하지만 UDC의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블록체인 생태계의 육성과 확장이죠. 사람들은 모두 인터넷 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 또한 이해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저희가 해나가려고 합니다.